왔어요. 7980. 7980인지 모르겠어요. 맞겠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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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이쪽 그리고 여기도 끝만 따요. 짜라란. 아, 영롱한 자태. 와. 와, 박스 포장부터 다르네. 여러분, 이게 7900인데 7900은 그냥 종이 박스라서 박스가 좀만 냅둬도 해져요. 이렇게 막 닳고 닳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박스인지 알아요? 그 위아래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박스. 일단 박스에 손상 가지 않게 칼을 얇게 넣을게요. 박스가 다르면 뭐 합니까? 크루자니크 기새끼가 전부 다 똥서 멀쳐 발쳐 발해놨는데. 스티커도 금색이에요. 7980만 유일하게 금색입니다. 7900도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X 은색이거든요. 이건 금색임. 아예 단독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7980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이건데 7980X인만 특별 취급해줘요. 최상위 라인업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이것도 비싼 거예요. 7900 이것도 물론 이거는 그 두 배입니다. 거의 300 가까이 주고 샀죠? 여러분, 이 손 안에 들어와 이게 거의 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구나. 부는 거 1번 2번. 여기가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설치 완료. 물론 설치 끝난 거 아닙니다. 쿨러를 달아야지. 코어 스레드 수를 알려주라고요. 이게 10코어 20스레드짜리 7900이 그리고 이게 18코어 36스레드. 쿨러는 그냥 커세요. 그냥 2열 순행 짭수입니다. 제발 0.9 초반대. 제발. 애매한데? 애매한데? 968 애매한데? 일단 비드값은 받고 순정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순정상태에서는 올코어 34배수로 들어가고요. 점수가 느낌상 3000점대 근처로 나오지 않을까. 아, 3300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리얼벤치 2.43 버전, AVX를 사용하지 않는 버전입니다. 2.56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버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54 버전, 2.56 버전 그 AVX를 사용하는 리얼벤치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2.43 버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온도가 아이들 온도에서는 패키지 온도가 29도 가량 그리고 코어 온도가 27도 가량이 나오네요. 예, 순정 상태에서 리얼벤치 15분 테스트가 끝났고요. 최고 온도는 패키지 온도가 56도, 코어 온도는 51도가 나왔네요.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입니다. 리얼벤치 온도에서는 이제 실제 사용하는 온도는 이 정도에서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빼면 되기 때문에 실사용 시에는 엄청나게 시원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온 33도, 지금 이렇게 15분 동안 돌렸는데 33도면 뭐 거의 실사용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온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벤치마크를 위해서 진짜 극도로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내려서 측정한 게 아닌 실사시와 비슷한 정도의 온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42배수, 올코 42배수에서 시네벤치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배수에서 42배수로 올랐으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4025점, 18코어 36스레드에 4025점이요. 점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제 온도를 한번 보죠. 리얼벤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시 온도가 패키지 온도는 32도 그리고 코어는 27도 정도 나오네요. 시작하는 순간에 벌써 패키지 온도 63도, 65도, 66도, 코어 온도는 약 60도 가량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분이 끝났고요. 패키지 온도 최고 온도는 74도, 코어 온도 최고 온도는 69도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배수 시네벤치 점수 한번 보도록 하죠. 4200점이 나왔네요. 아, 점수 높아요. 아이들 온도, 패키지 온도 33도, 코어 온도는 한 28도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리얼벤치 바로 가도록 하죠. 70도, 코어 온도도 70도 가량, 패키지 온도 80도가 넘어갑니다. 지금 15분 테스트가 끝났고요. 패키지 온도 최고 온도 91도, 코어 온도 최고 온도는 86도가 되네요.
수온이 37.5도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커스텀 순행을 해서 수온을 30도 초반이나 30도 아래로 떨어뜨린다면 44배수는 노트 따로 그냥 한 20도? 15도에서 20도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거의 한 70도 정도 초반에서 패키지 온도를 안정화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실사용도로 코어된 44배수를 둔 상태로 XMP 메모리 1.35V를 넣어두고 캐시도 30배수로 오버를 한 상태입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4316점이 나왔네요. 점수가 100점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캐시 오버, 램 오버까지 한 상태에서 44배수로 실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테스트는 H.264 코덱으로 QHD 영상 30Mbps로 5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인코딩을 돌리는 실사 테스트입니다. 지금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AVX 명령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44배수 AVX 배수로 돌린다면 좀 발열이 심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82도, 패키지 온도 최대 온도가 82도, 코어 최대 온도는 77도가량 나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리얼벤치 돌렸을 때보다는 온도가 낮죠? 예, 실사 테스트가 종료가 됐고요. 패키지 최고 온도는 83도, 코어 최대 온도는 80도가 나왔네요. 물론 프리미어가 이제 CPU를 100%를 갈구면서 AVX 명령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이 조금 높은 프로그램에 속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 시에 저렇게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를 조금 더 낮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방 전에 적용했던 XMP 1.35V 캐시 30배수까지 적용한 상태로 클럭만 44배수에서 42배수로 내린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2배수에서 테스트가 끝났고요. 패키지 최고 온도는 69도, 코어 최고 온도는 64도가 나왔네요. 일단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점, 그냥 노뚜따 일체형 2열 순행으로도 44배수에 XMP 넣고 뭐 캐시 오버까지 조금 한 상태에서도 44배수 실사용한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실사용 시 온도도 뭐 아까 전에는 프리미어 80도 초반 정도 나왔죠. 네, 그 정도면 뭐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한 가능한 수준이고 게임을 한다면 70도 언저리 나오겠죠. 지금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CPU 100% 갈구는 데다가 AVX 명령어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고 다른 작업을 뭐 CPU 100% 갈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실사용 시 온도 75도 이하로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올려서 45배수 위로 사용을 한다면 온도가 더 높이 치솟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실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커스텀 순행의 보드도 고급형 보드로 하고 뭐 뚜따 안 하더라도 뭐 45배수 46배수 정도는 실사에 무리 없을 듯 하고 뚜껑까지 딴다면 47배수 48배수까지도 실사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CPU를 뚜따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텔이 보증하는 3년 보증 기한을 버리는 짓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커스텀 순행 안 하고 44배수 정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쿨링과 보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45배 46배 정도로 실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i9을 사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 해외 리뷰들을 보면 i9이 뭐 오버클럭을 하면 너무 전원부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실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뭐 등등해서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됐고 그걸로 개선이 안 되는 메인보드들은 이제 전원부를 조금 더 보강한 메인보드들을 새로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초창기 때 리뷰들에도 오버클럭을 좀 많이 땡기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전혀 그런 전원부 온도에서 이슈가 없다 라는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아 이거는 뜨겁다 i9 너무 뜨겁다 i9은 보일러다 막 그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일체형 2열 순행의 보드도 그렇게 고급형 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스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 44배수 금방 마지막에 제가 안정화 봤던 44배수에 캐시 30 넣고 뭐 XMP 넣고 사용하는 걸로 지금 방송을 한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커스텀 순행을 해서 온도를 조금 더 떨구고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뚝딸을 굳이 안 하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고급형 보드와 커스텀 순행을 하고 나서 다시 7980XE의 오버클럭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하고 비교해서 과연 커스텀 순행과 고급형 보드로 바꾸는 게 온도가 어느 정도나 더 떨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이 영상 보시고 i9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이!